현철과 함께하는 바람의 트릭 디자인. 네, 데이터 리스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리스트에서 이 컬인, 왜 사실 저는 이 컬이 왜 위쪽에 안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나 싶은데 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어려울 없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의 세트의 시퀀스 이 부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 인덱스, 그 다음에 컬 n, 그 다음에 컬 패턴, 네, 이렇게 세 개 살펴볼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리스트 넣고요. 그 다음에 calling index 넣고요. 그 다음에 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찾아내는 개랑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언제나처럼 커브 멋지게 그려주시고요. 그 커브에 데이터 쫙 넣어주신 다음에 커브 연결해주신 다음에 이 커브 divide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이제 인덱스에서 빼는 거죠. 그쵸? 인덱스에서 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덱스, 나는 5번을 빼줄래? 5번 좀 빼줄래? 이렇게 하시면 네, 나온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선택 하나 안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만큼 여기서 얘가 하나 빠진 거죠. curl index 했으니까. 네,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네, 불을 또 달아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니까 원래 점 이제 살려놔도 되겠네요. 그쵸? 0, 1, 2, 3, 4, 5, 0부터 시작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뭐 이렇게 바꿔주면 네, 3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 인덱스를 빼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빼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쭉 연결하신 다음에 또 쓱 넣어주시고 쓱 넣어주셔서 3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빼줘. 그러면 3, 5, 9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call nth 라는 거 있습니다. call frequenc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 리스트 연결해 주시고 3 연결해 주시면 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세고 하나, 둘, 세고 빰빰빰 빰빰빰 빠바바바밤. 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몇 번째마다 빼줄 거냐, 그래서 두 개마다 빼주겠다 하면 디스패치 A그룹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빼줄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call pattern, 그래서 리스트를 넣어주시고 pattern 넣어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false, false, true, true 되어 있죠. 네, 바로 디스패치에 있던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결 딱 해주시면 네, 어떻게 돼요? fals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false인 애들 제거해주는 네, 그런 컴포넌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false인 애들 빼주고요. 이게 발전되면 바로 뭐가 돼요?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디스패치는 한쪽은 그게 빠져나가는 거고 그 빠져나간 쪽도 다시 모아주는 거니까요. 똑같이 연결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tru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패턴 만들어주면 얘는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똑같은 결과 얻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쉽게 살펴봤네요. 네, 그럼 이제 random reduce, random reduce가 뭐야? 뭐예요? 네, 보시면 리스트를 없애주는데 몇 개 없앨 건데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창문을 열어놨더니 창밖에서 어떤 뭔가 네, 이렇게 소리를 질러내요. 네. 그래서 여기다 내가 세 개만 없애줘, 세 개만 없애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세 개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세 개 빼줄게. 네. 그런데 이런 랜덤 값들에는 seed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seed.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andom generator se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값들에 따라서 다 다른 그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다르게 작동을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수표의 어떤 시작점을 어디로 잡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놈 seed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바로 random reduce까지 우리 컬 영역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스호퍼는 사랑해요.
네, 현실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지금 세트의 시퀀스 살펴보고 있고요. 네, 랜덤한 김에 랜덤과 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랜덤, 지터, 네,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은 어떤 레인지 범위를 주고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숫자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그 다음에 수, 개수, 그 다음에 씨드 똑같이 주면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막그 레인지 값을 적당히 주시면 그 안에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0과 1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0. 뭐 특정 값이 나오는 거죠. 이 씨드에 맞게 값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애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개수를 몇 개, 뭐한 23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네, 얘가 이렇게 그만큼 쭉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네, 개수를 줄였다가 늘리면 쭉쭉쭉쭉쭉쭉 네, 늘어나는 네, 그런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랜덤 값은 하나만 찾아준다. 네, 그래서 랜덤으로 만약에 포인트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요거 세개 써가지고 X, Y, Z 다르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네, 그런 방식도 있고 여기 팩트 해보시면 Populate 해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네, 랜덤하게 뿌려줍니다. Populate는 오히려 더 이렇게 흩뿌려주기 때문에 네, 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재밌게 쓰실 수 있고요. 이 랜덤하고 비슷하지만서도 좀 이렇게 좀 다른 네, 근데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Jitter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터는 레인지의 값을 이제 우리가 이 값들을 줬잖아요. 이건 그냥 이걸로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소트를 했다. 또 배우면 다 써먹어야죠. 네. 만약에 내가 소트를 했어요. 이거는 뭐죠?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0.000부터 0.9까지 이렇게 쫙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또 멋있게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그래프가 있었는데 어디 있나요? 퀵 그래프 디스플레이로 옮겨갔나요? 네, 요즘에 자꾸 옮겨져서 바 그래프도 좋고 여기 있네요. 퀵 그래프. 네, 그래프 종도 좀 많아졌어요. 네, 밸류 트래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아, 이 정도로 랜덤하게 좀 값들이 달라지고 있었구나. 네, 씨드 바꿔 주시면 이런 정도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제 지터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값을 소팅이 됐잖아요. 소팅된 값을 얘가 바꾸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주 굉장히 확 많이 바꿔줄 수도 있고 적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얘를 0으로 만든다면 똑같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로 만든다면 이렇게 스스스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는 뭐 여러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곡선이 보이죠. 네, 이것도 많이 섞인 것 같지만 사실 올라가는 곡선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네. 즉, 바꾸는 범위가 여기와 여기를 바꾸진 않는 거잖아요. 0.2 정도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서로서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점점 갔더니 이제 양쪽이 막 뒤바뀌는 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이 되면 파형은 몇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 선형이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아 뭔가 약간 증가하는 것 같은데 아내 비트코인 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무튼 쭉 이렇게 돼서 바뀌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덱스가 바뀌었는지도 쭉 보여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네, 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드머니가 있어야 주식 투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드를 넣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네, 적당한 범위만큼 이렇게 네,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터라는 명령 랜덤과 함께 재밌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섞고는 싶은데 완전 랜덤까지는 아니게 섞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랜덤 추출을 몇 개를 하고 싶다면 그냥 적당히 섞으신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하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스플릿을 한다든가 뭐 아이템 인덱스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계속 이어서 재밌는 세트 시퀀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스허퍼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스허퍼 사랑.
네, 흔적과 함께하는 피라미드릭 디자인. 네, 지금 세트의 시퀀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재밌는 애들이 쫙 남았네요. 그쵸? 예, 몇몇 개 비슷한 거 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듀플리케이트 데이터가 있고요. 예, 복제하는 겁니다. 토끼인가요? 고양인가요? 토끼네요. 그래서 리피트 데이터, 네, 리피트 데이터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복제와 반복,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플리케이트 데이터는요, 네, 데이터 좀 비교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앞에 하나 그거를 설명하고 넘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시리즈 먼저 보고 할까요? 네, 시리즈는 네, 바로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구도입니다. 네, 등차수열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네, 0부터 1, 2, 3 이렇게 올라가서 9까지 올라가는 그런 값 만들어졌습니다. 네, 누가 만들어줬냐고,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작점, 그 다음에 얼마씩 올라갈래? 스텝 사이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운트 몇 개 만들어줄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1 간격으로 넣었다 그러면 얘가 1.1씩 짠짠짠 올라가고요. 개수를 내가 뭐 한 20개 했다 그러면 네, 그러면 20개 이렇게 해서 여기 쭉 해서 20개 만들어 주고요. 쭉 늘어나기도 하고 개수를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시작점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나는 10부터 시작해 줘 그러면 10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우리가 수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자연수에 좀 더 예민하니까 이렇게 두 자리, 네, 두 자리 정수들 만들어서 정수 뒷자리를 좀 잘라 버리시려면 이런 뭐 이렇게 인티저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덕분에 시리즈를 먼저 했네요. 네.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와 리피트는 뭐가 다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나요, 그렇죠? 많으니까 한 네 개 정도 해봅시다. 네. 그래서 10, 11, 12, 13이 됐는데요. 여기에 듀플리케이터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만들어 줄 거니, 그 다음에 옵션을 어떻게, 오더를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짠! 하고 꽂았습니다. 네, 네 개를 꽂았어요. 아까 2라는 숫자가 슬쩍 보였죠. 어떻게 돼요? 0123, 0123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더가 Retain List Order True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또 True 있으면 한 번씩 찔러 봐야죠. 톡을 해서 False로 되어 있으면 0011223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123, 012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럼 결국 얘는 뭐더라? 얘는 반복하는 횟수더라. Number of Duplicates. 몇 번 반복해 줄래? 네, 그래서 세 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0123, 0123, 0123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레미파, 도레미파, 도레미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꺼주면 도도도, 렐렐레, 미미미, 파파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지금은 도레미파 맞는 것 같은데 아까는 무슨 음이었죠? 네, 도레미파, 아 맞네요. 네, 네, 뭐 이해해주세요. 네, 그런데 리피트는 뭐가 다른가 하고 짠 연결해봤어요. 아직 데이터가 안 만들어졌죠. 아직 몇 개인지 안 나와있으니까. 여기는 length of final pattern 이라고 나와있어요. length of final pattern 이라는 얘기는 횟수가 아니란 얘기죠. 개수죠.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데이터를 넣었는데 8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0123, 0123. 아, 똑같이 두 번 반복해 주기 위해서 얘는 아까 두 배라고 해놓고 오더를 true라고 해놓고 해야 0123, 0123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8개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죠. 만약에 9개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몇 개 만들 건데 그렇게 하면서 돌려주는 겁니다. 쭉쭉쭉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랩 시켜서 돌려주는, 네, 그 크로스 레퍼런스처럼, 네, 돌려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도레미파, 도레 앞 끝나는 거죠. 도레에서 끝나면 완전한 맞춤이 아닌데,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와 리피트 많이 이제 잘 구별해서 쓰시고요. 뭐 하나짜리를 할 때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뭐 두 개가 똑같겠죠. 네, 근데 여러 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를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다른 데이터랑 경우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리스트렌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랑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철과 함께는 Parametric Design. 네, 세트 시퀀스 살펴보고 있고요. 네, Repeat Duplicator 시리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Range와 피보나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피보나치 먼저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뭔지 아시죠? 막 뱅글뱅글 정신없어요, 그쵸? 네, 두 개의 숫자가 주어지면 그 두 수를 더해가면서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 그냥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고, 네, B와 C를 더해서 D를 만드는 그거죠.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 플러스 AN. 네. AM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아, 그게 맞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멋지게 좀 해석하는데,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와 그 바로 직전 상황이 더해져서 다음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 또 그 상황이 계속 이제 누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들은 사실 피보나치가 숨어 있다. 여러분들 뭐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셨을 텐데 당연히 그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흔적이 다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1, 1, 2, 4, 5 이렇게 쭉 올라가는 피보나치 수열이 되고요. 뭐 그 건축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얘가 점점 어디에 수렴해요? 네. 바로 황금비에 수렴을 하죠. 네. 수학적인 얘기는 뭐 해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시작값을 뭐 좀 다르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시작값을 다르게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수를, 두 수는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얘네들을 더해가면서 쭉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당연히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기값과 아무 상관없이 당연히 그 비율은 그대로 성립을 할 겁니다. 여기는 내가 몇 개까지 만들어줄까, 몇 번 그, 네, 실제로 두 개는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12개니까 10개를 더 만든 거죠. 즉 10번의 그 항을 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range 한번 살펴볼 텐데요. range는 뭐예요? 네. 그래서 이건 여러 번 그 이런저런 그 뭐 좌표 만들고 할 때 등등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뭐죠? 그 바운드 구해가지고 이렇게 칼라 매핑할 때도 좀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의 범위를, 지금은 0부터 1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값의 범위를 준 다음에 거기다가 네, 10개의 값 칸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를 열 칸으로 잘라서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참 간단하죠. 네, 간단하고 당연히 여기에 도메인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네, 변경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2.34 더 네, 나는 2.34부터 뭐 이 정도까지 4까지 가는 값을 만들겠다 해주시면 2.34부터 4까지 얘가 이렇게 열 칸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 값에 따라서 그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네. 이거랑 또 많이 같이 써야 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remap numbers. 네. 그래서 이 도메인 대신에 다른 도메인을 넣고 싶다. 그래서 보통 소스는 01로 넣고,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이 결과와 그 다음에 네, range를 그냥 쓴 결과가 사실 동일하겠죠. 여기서 네, 요 레인지를 해서 요 밸류를 요 도메인으로 바꿔주면, 네, 바로 이거죠. 0과 1 사이에서 만들어 놓고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을 저 요 범위로 요 구간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네, 완전히 동일한 결과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바꿔줘도 네, 당연히 동일한 결과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요 기능을 합쳐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레인지는 등간격으로 잘라주는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그럴 때 많이 쓰는데 X방향으로 등간격만큼 뭔가 점을 찍거나 뭔가 이렇게 이동이 필요할 때 예, 그런 때 쓰고, Y값은 또 다른 함수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배운 게, 네, 배운 게 특질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 많이 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쭉 다 봤죠. 이제 시퀀스와 스택 데이터 보면 되는데요. 시퀀스는 네,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또 이제 시퀀스가 뭔가
설명 보면 뭐 영어가 나오는 것 같고 뭐 textual characters 나오는 것 같고요. 보니까 여기 10개라는 값이 들어있네요. 10개라는 값이 들어있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 A부터 G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쵸? 네, format 이렇게 있는데 저 formatting 마스크는 사실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텍스트 마스크 그거랑 같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숫자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쫙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개수가 늘어나죠. 개수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그 다음 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여기 알파벳 26개잖아요. 그렇죠? 26개보다 더 많이 주면 25번, 26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X, Y, G 나왔어요. G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여러분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엑셀 좋아하시는 분들 엑셀이랑 비슷한 결과 나옵니다. 네, 바로 AA, A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아마 엑셀하고 연동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얘를 쭉 늘리면 네, 그 개수만큼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테스트 해보고 싶잖아요. 그쵸? 저렇게 많지 않고 숫자가 몇 개 안 되면 더블 클릭 나왔네요. 그쵸? 더블 사이에는 어때요? 더블 사이에는 같은 글자 하나도 없죠? 네, 이거를 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블, 네, 더블 나왔고요. 그 다음에 DDDO 등부에서 더블 이렇게 새로 읽기 가능하죠. 그 다음에 O가 앞에 온 다음에 다시 더블이 오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군요. 그러면 예, 아까 그 크로스 패턴, 크로스 레퍼런스랑 비슷하네요. 이쪽은 도, 레, 미, 파, 솔라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도도도도도도 레레레레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까지 했어요. 그쵸? 하고 나니까 이제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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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예, 김혜림 씨가 부릅니다. 네, DDD DDD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장거리 통신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DD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DD 이렇게 쭉 해서 다시 한번 쭉 더블 만들고요. 그 다음에 O로 바꿔서 다시 더블 만들고 이렇게 가능한 숫자 조합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한 번 더 실험 들어가야죠. 그쵸? 더블에 그 이렇게 그 자음만 한번 쫙 따 봤습니다. 그랬더니 DBL, DD, DB 이렇게 쓰고 DDD 만들었잖아요. 이제 세 개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제 이게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봤더니 이제 네 개 만들고요. 계속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쭉쭉 늘려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천으로 늘렸다. 그러면 네, 이게 개수가 쭉 늘어나도 예, 여섯 개 정도로 충분히 예, 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반복하는 거 세 개만 가지고도 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유튜브의 그 주소가 그렇게 짧게 짧은 그 링크 주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나 남았네요. 네, 스택 데이터 남았습니다. 스택 데이터 되게 쉽습니다. 네, 스태킹. 예, 쌓아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뭐 길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A, B, C, D라는 값이 있는데 4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넷 뭐가 다르지? 바로 반복 횟수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A, B, C, D를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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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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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러면 또 음악으로 해볼까요? 에이는 사실 라인데 도, 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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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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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렐렐레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틀렸어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빠는 사랑이니까요. 네.